수한 맛은 더욱더 깊어지고 야들야들 부드러워진 생선살의 식감이 눈과 입을 사로잡아줍니다. 정말 맛있겠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먹는 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요? 네. 이거 아버지 세대 때부터 이렇게 해서 먹었죠.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저희도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이제 한 젓가락씩 가득 집어 입안으로 거침없이 밀어 넣는데 뼈째 먹는 거예요. 그 맛 좀 알려주세요. 맛있다. 달짝지근하고요. 꼬숩다는 말 있잖아요. 꼬숩다는 말, 이걸 두고 진짜 꼬숩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칠세라 옆에 있던 선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한가득 입안을 채워봅니다. 그 된장이 이 병으로 싹 감싸고 그 구수한 향이 일품입니다요. 구수한 된장의 향과 달짝지근한 병어살이 만난 최고의 궁합. 한편 육지에서는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병어를 옮기기에 여념이 없는데. 지금 양이 어느 정도 돼요? 내일? 하루에 한 30-40톤. 이렇게 모셔놓은 귀한 병어들은 그 은빛 자태를 마음껏 뽐내며 시장의 수많은 손님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병어 맛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임자에서 매일 오시는 네. 장 보러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아, 매일요? 네. 상인의 제보에 따라 베일에 쌓인 그분을 만나기 위해 계속 지켜보는 그때 다가온 한 남자. 예사롭지 않은 눈길로 병어를 골라보고 유유히 떠나갑니다. 아버님!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누구세요? 아, 아버님, 저희 SBS 생방송 진행해서 나왔는데 아버님 만나면 병어 맛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제가 좀 합니다, 제가. 뭐래요? 아, 병어, 예. 요리 제가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우리맛 로드. 아버님이 선사는 고향의 맛. 아버님을 따라 병어 요리를 맛보기에 따라와 봤는데요. 손질된 병어를 능숙하게 잘라내 넓게 살을 발라주십니다. 이 요리 맛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이 아빠가 해줘가지고 맛있게 먹은 적이 있는데 예. 이제 또 맛볼 일. 그런데 못 믿어오신지 내 눈으로 감시를 하는 우리 어머니. 근데 보면 좀 신선해 보여. 그래서 그런 거야. 어머님의 걱정을 뒤로한 채 우리 아버님께서는 능숙한 요리 실력을 마음껏 뽐내주시는데요. 야무지게 잘 만드는데요. 실은 요리 경력 40년의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솜씨가 있기 때문에 잘 뜨네. 아, 그럼 내가 옛날에 하던 가락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 아버님 요리 한 번에 이렇게 호강을 하시네요. 아이고 우리 영감님 오늘 햇볕 따가지고 머리 다 대머리 다 빠져버렸네. 신나네요. 글쎄 안 빠져야 할 텐데 이거.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정성껏 말아놓은 생선마리를 전분과 밀가루 옷을 입혀 먹기 좋게 기름에 튀겨줍니다. 아삭한 튀김옷과 부드러운 병어살이 느껴지는 병어 야채말이 완성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다. 곧장 다른 요리에 돌입하신 아버님. 그런데 겨자는 왜 뿌리시나요? 겨자 소스를 발라주고 20분 정도 숙성시키면은 확실히 그 육질이 부드럽고 겨자 향 나므로서 맛이 좋습니다. 같이 지내는 제비들도 그 맛이 궁금해 아우성입니다. 이제 숙성된 병어를 사이좋게 모여 굽기 시작하는데요. 새콤달콤한 겨자 향과 함께 어우러지는 고소한 병어 냄새 침이 골기 시작합니다. 이리하여 정겨운 고향의 맛이 가득한 아버님표 병어밥상이 완성됐는데요. 드디어 찾아온 시식시간. 우선 깻잎쌈에 맛있게 한입 드셔보신 후 잊지 않고 어머님께도 한입 전해드리는데요. 하게.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에 산서 이렇게 해서 주니까 참 맛있네요. 서울 사람들은 제철 임자도 병어 맛을 알랑가 모르겠다. 부드러운 병어살에 고향의 정이 듬뿍 담긴 아버님의 손맛. 우리말 로드 오늘의 마지막 장소는 임자도의 하오리 마을인데요. 벌써 시작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보아하니 생선살을 다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니 무엇을 만드시는 겁니까?
경치고기라는 건데요. 네. 떡해 먹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두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맛 로드 세 번째 옛 추억을 떠올리게.